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옛날 게임들 윈도우 모드로, 창 모드로 하는 법 알려드리려고 다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게 어떤 게임들은 제가 전에 했던 것처럼 삼국 군영전 쟤네처럼 그 쇼컷 바로가기 만들고 그 바로가기 안에다가 스페이스 대시 윈도우 뭐 이렇게 하면 되는 애들이 있고 닷 ini 그거 뭐 고치면 되는 애들이 있고 뭐 이것저것 방법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애들은 뭐 알트 엔터인가 알트 F인가 컨트롤 F인가 컨트롤 엔터인가 뭐 이런 거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고 막 하도 뭐가 많아가지고 바리에이션이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첫 번째는, 웬만한 게임은 두기 런처라고, 두기님이라고, 옛날 게임들, 고전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두기 런처라고, 두기스 런처인가? 두기 런처인가? 어쨌든 두기의 런처인가? 두기님의, 두기님이 만드신 런처로 하면 되게 쉽게 돌아가요. 가지고 그거 쓰시면은 그게 솔직히 제일 베스트인데 혹시라도 두기님 런처 쓰기가 싫다거나 두기님의 프로그램을 쓰기 싫으시거나 아니면 뭐 굳이 두기님 프로그램 안 써도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DXWND라고 이 구글에 이렇게 DXWND라고 이렇게 설치하시면 이 소스포지에 이렇게 떠요. 다운로드 페이지가. 그럼 요게 페이지가 뜨는데 요게 뭐냐? 다운로드 그냥 이거 누르시면 돼요. 이게 그제3 프로그램이죠? 제3 프로그램이죠? 벌써 여러 번 받아놨어요. 지금 솔직히 받는 것만 한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이 받았거든. 지웠다 다시 받고, 지웠다 다시 받고, 다른 데다 받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 영상만 한 다여섯 번 찍는데, 근데 그거는 영상 설명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중간에 막 일이 꼬여가지고, 다른 것들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받으셨다고 하면, 아, 그리고 이것도. 두기님이랑 저랑 뭐 얘기된 건 아니고요. 저도 가끔 두기님의 이제 무설치나 고전 이렇게 게임 블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되게 잘해 놓으셨어요. 직관적이고 편하고 설치도 쉬워가지고 솔직히 이거 쓰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라도 따로 이제 따로 쓰실 분들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받으셨으면 저는 압축이나 압축 푸는 파일은 세븐집으로 다 해요. 보통 뭐 모르겠어요. 보통 대부분 이걸로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 새로 할게요. 이렇게 여시면 압축을 푸신 다음 여시면 여기 뭐가 많은데 다른 거는 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여기 DXWND EXE 실행 파일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이 보라고 떠요. 어텐션. 네, 이거는 이제 이거 다큐멘테이션 읽고 싶으면 헬프 가가지고 읽으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요 헬프 요게 뜨는데 이게 못 뜨면 이게 뭐야라고 할수 있죠. 근데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신다든지 아니면 에딧에 들어가셔서 애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 애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애드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다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쉬워요.
요거 패스랑 런치 이거 두 개. 요두 개만 아시면 돼요. 요두개 똑같은 파일로 클릭해 놓으면 돼요. 제가 아까 두기님의 이 블로그를 보여드린 이유가 요것 때문인데, 제가 이 저는 스팀판 삼국 군영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다른 버전을 이제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요거 두기님 거 이제 압축을 따로 풀어가지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패스를 가셔서 그 게임의 실행 파일 셀렉트 해주시고요. 똑같이 밑에 것도 똑같이 해주시면 이두 개가 그냥 같은 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터치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그냥 여기서 오케이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뭐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된다. 이렇게 떠요. 창이 뜨죠? 그러면 창모드로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설정 뭐 원하시는 대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아주 뭐 나는 저 위에 뭐 메뉴바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였던가? 데스크탑이었던가? 이걸로 하면 없어지나 그래. 에이,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되죠? 네, 아, 나는 아니야. 나는 모니터 하나밖에 없어. 나 모니터 하나로 뭐 이렇게 왼쪽에다 뭐 해놓고 이거 저기다 해놓고 할 거야. 그럼 그냥 원래대로 하셔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 뭐 하고 여기서 뭐 하면 되니까. 근데 요게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저는 못 찾아냈는데 방법은 있거든요. 요거를 뭐저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다른 데로 가져가도 되는데, 그러면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있기는. 근데 저는 못 찾겠어요. 근데 요게 좋은 건 리사이즈가 마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작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작게 하셔도 되고, 크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크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한 모니터에다가 그냥 다할 거다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걸로 바꾸면 돼요. 데스크탑으로 바꿔버리면 아예 그냥 가요. 그래서 이게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다할수 있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커지죠. 이렇게. 이렇게. 이 메뉴바라 그래야 되나? 이거 상태의 창이라 그래야 되나? 저거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저렇게 하면 되고. 네. 저거 없애시고 싶은 분들은 없애셔도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저거 뭐야? 지금은 제가 하면 이게 딴데 클릭하면 저건 안 돌아가요. 근데 그 방법이 있다거든요.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클릭하면 밖에 클릭하면 안 돌아가거든요. 이것도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저도 모르는 영역이라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세세한 이 여기가 보면은 뭐가 많긴 하지만 더 세세한 거를 보시고 싶다. 더 세세한 설정을 나는 건드릴 거다. 그러면 이 여기 옵션에 익스텐디드 모드라고 있어요. 여기 옵션에 익스텐디드 모드. 이거 셀렉트 하시고 이렇게 막 보시면 돼요.
여기 그냥 다시 모디파이 들어가면 늘어났죠, 이렇게.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터치 안 하고 사용하는 게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 경로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게임마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라 똑같이 카피할 수도 있더라고요. 요거 카피할 수도 있던데. 예. 그건 저도 지금 이거 써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두기님도 이거 쓰시는 것 같고, 저 뭐야, 이 임진록 2 플러스 조선의 반격 제가 어제 했었잖아요. 거기 커뮤니티에서도 이걸로 창모드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쓰는 게 아닐까, 예, 싶은데, 안정성이나 이런 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또, 예, 괜찮지 않을까.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요거 링크를 걸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거 근데 그냥 설치하셔서, 아니 링크를 그것도 고민해 볼게요. 요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다는 거. 가지고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면 제가 또 아는 한도 내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 영역이라. 여기 뭐 렌더링도 있어요. 여기서 GDI로 해가지고 바꿔서 해도 되고, 비디오에서 이 레이시오 16대 9로 바꿔도 되고, 그러니까 몇몇 개는 간단한 거는 건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제 너무 건드리면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누르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이거 에이브 그냥 지워버 폴더 지우신 다음에 다시 그 zip 파일 풀어가지고 압축 푸셔서 다시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기본 세팅으로 열리거든요. 예. 그때 그럼 기본 세팅으로 다시 애드하셔서 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으로 아 열리는구나. 그냥 애드 누르면 그럴 필요 없구나. 애드 누르면 기본으로 열리네요. 익스텐드만 이제 열려 있는 거지. 그건 이거 언셀렉트 해주면 되니까. 언체크 해주면 되니까. 예. 기본으로 다돼 있네요. 그쵸, 오케이. 다 기본으로 돼 있네. 지울 필요 없구나. 근데 혹시라도 뭔 일이 생기면 이것만 지웠다가 다시 압축 풀면 되니까. 그러면 도움이 충분히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그 옛날 윈도우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게 가끔 즐길 때 보면, 저도 그렇지만, 불편한 점이 많아요, 옛날 게이머들은. 일단 뭐, UI나 뭐, 그래픽이나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창모드 안 되는 거는 너무 불편할 때가 많은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이게. 아, 그리고, 이게,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못 보여드리겠는데, 암드나 인텔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암드나 저거 뭐야? 저. 엔비디아나? 엔당 암당? 인텔도 아마 있을 텐데 자체적으로 옛날 게임 돌리실 때 스케일링 할수 있는 게 있거든요. 조금 더 게임이 조금 더뭐 선명하게 보인다든가 조금 더 좋게 보인다든가 하는 옵션들이 다 안에 있더라고요. 좀 그런 거 살짝 건드리시면 게임할 때 조금이라도 조금 뭐 뭔가 좋게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매기파이라는 거 많이 그 저거 뭐야. 저쪽 분들은 많이 쓰시던데. 임진록 하시는 분들은 매기파이라는 걸 쓰시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임진록 받은 김에 매기파이 켜서 해봤는데 저는 눈이 막눈이라 그래서 그런지 어떤 설정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안 써요. 지금은 안 써요. 어쨌든 오늘 이 DX WND 이 프로그램 제3 프로그램 요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렸고요.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처럼 옛날 게임 고전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근데 진짜 베스트는 이 광고 같은데 이 광고 아니에요? 두기님 블로그 가시면 돼요. 두기님 블로그 가시면 마무리가 좀 이상한데 광고 같은데 두기님 가시면 두기님 뭐 무설치가 이제 저그 저거 뭐 저희가 생각하는 그 무설치인데 근데 무설치가 아니에요. 이제 이게 옛날에는 아마 무설치로 됐었던 것 같은데 두기님 게임들은 다 런처를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쉽게 돼요. 예. 여기는 두기님도 따로 유튜브나 이런 거를 운영하시거든요. 예. 저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두기님. 구독자. 그건 아니고 가입은 안돼 있어요. 클럽이라 그러나 한국에서? 그거는 안돼 있는데 저는 그거 돼 있는 그건 없어요. 스트리머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이제 그냥 팔로우 하는 거는 많아요. 예, 그래서 저도 팔로우 하고 있어요. 제가 스트리밍을 아마 한 번도 시간이 안 맞아서 못본것 같은데 이게 스트리밍도 하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 윈도우 그 무설치 저희가 아는 대충 그런 건데 런처로 돌리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는 고전 게임. 그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마 여기 클릭하면은 무설치로 바로 갈수 있고 고전으로 바로 갈수 있고 서로서로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옛날 도스 게임들도 고전 게임 저기는 고전 게임들도 있고요. 윈도우 게임들도 따로 있고요. 그 설치로 설치하시면 되고 아주 되게 좋아요. 저도 옛날 게임들 중에 할수 있는 것들 이제 있으면은 가끔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 부기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은 대부분 한국에선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선 아마 해도 되는 게임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100%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어벤던 웨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저작권이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한국어로 번역됐는데 한국 유통사가 뭐 그렇거나 그래가지고 그레이 아레아에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는 작품들은 아마 다 내리셨거나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듣기론 옛날에는 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아마 다 내리신 걸 그런 게임들은 다 내리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베스트는 옛날 윈도우 게임들 중에 어벤던 웨어나 그레이 아레아에 있는 그러니까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저촉되지 않는 게임들 중에 찾으시는 게 있다 그러면은 두기님 블로그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거를 게임을 직접 가지고 계시면서 내가 돌리고 싶다 하면은 창모드로 이렇게 DXWND 요 프로그램 쓰셔서 돌리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 한번 그냥 그 저거 뭐냐 스페이스 대시 윈도우나 W만 넣으셔가지고 먼저 해보셔도 되고요. INI 파일 있다면 그거 한번 여셔서 보셔도 되고요. 그게 더 편하니까. 그게 안 된다면 요거 쓰시거나 님 블로그 가시면 되고요. 많이들 이거 쓰시는 것 같아요. 요거 안전하냐 안 하냐 그러면 저는 답변을 못 해드려요. 예. 저도 안전한지 안 한지 모르기 때문에. 예. 대신 뭐 일단 이게 되냐?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임진록도 그렇고 군영전 뚜리도 스팀 버전 말고 다른 버전 다운받아서 지금 해보니까 됐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창모드에 이제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써도 안전할 것 같아라고 이게 생각이 정리가 끝나시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네. 이거 날짜. 아 이거 왜 깨지는 거예요? 한글이 깨지던데. 제가 원래 이렇게 약 먹은 거나 알러지 약 먹은 거, 스테로이드 약 바른 거 적어뒀거든요 매일. 근데 이거 깨지더라고요 가끔. 메모장은 가끔 이렇게 깨져서 문제더라고요. 마무리 멘트 제가 못 외워가지고 항상 보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서 얘기하려고 딱 했는데 걸렸네요.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